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에서 제주 신화를 테마로 창작극을 만들어가는 전통예술공연단체 마루이고요. 저는 사무국장 송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서 묻다의 대표로 있는 배요섭이라고 합니다. 국립서 묻다는 공연예술 리서치 그룹이고요. 창작을 위한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 그리고 예술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약간 실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메타버스 리어즈뱅기라는 온라인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 신화에는 리어즈뱅기라는 독특한 공간이 있는데요.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니고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성격이 어쩌면 요새 화두가 되는 가상세계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세계에서 제주 신화의 세계관을 불러와 이머시브 리추얼 퍼포먼스를 구상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중장기 프로젝트 제목은 건축 무한 다면각제 영에서부터 몸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목만 보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예술이랑 수학 그리고 과학을 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과학적인 것들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의 어떤 방식을 예술적으로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어떤 뇌과학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같이 공부하면서 새로운 어떤 방식의 예술적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올해도 내년도 이 메타버스 리어즈뱅기를 무사히 잘 완성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요. 그래도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오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리어즈뱅기라는 무대는 계속해서 가상세계와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는 중이에요. 일례로 제주에는 1만 8천 신들이 살다고 하지만 사실 계속되는 환경 파괴와 또 얼마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같은 그런 이슈를 접하면서 과연 이 제주에 신들이 계속 살고 있는 걸까? 더 이상 신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에도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아마도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 작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 중장기 프로젝트의 한 중간 단계로 쇼케이스 개념으로 인지 양자 마음이란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8월 달에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고 사실은 굉장히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시도들이고 과연 관객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데 실험을 통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가늠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도 전혀 새로운 어떤 시도여서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베타 버전으로 전시를 진행하려 합니다. 아직은 좀 고사양 컴퓨터에서 구동이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시를 통해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한눈에 보시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3차년도에 이제 드디어 전체 공개가 되는데요. 아마 저희 중장기 단체 중에서 이렇게 신작 하나를 3년 동안 만들어가는 건 저희가 유일한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화천에 기반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화천의 예술 텃밭이라는 공간이 다양한 장르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만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그 공간적 여건 안에서 여러 예술가들이 만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국립 아카데미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한 서너 차례 정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카데미 방식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를 오간 예술가들이 이후에 서로의 어떤 네트워크를 확장하거나 서로의 새로운 협업 형태로 작업하게 되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고 예술 텃밭이 예술가들의 어떤 자양분이 되는 공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